동네에서 맛집으로 통한다는 이곳. 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찜한 음식은요? 사장님, 네. 해물찜 하나 주세요. 여기 해물찜 하나 주세요. 해물찜 좋죠. 깔끔하게. 지금이 네. 딱 제철인 속이 꽉 찬 돌기에 탱글탱글 식감이 살아있는 불소라. 병든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싱싱한 낙지까지. 그 종류만 해도 무려 10가지. 세상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? 5만 종이 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매콤한 양념에 맛있게 볶아주세요. 집 나간 입맛도 컴백홈. 냉큼 돌아오게 만든다는 별미 중에 별미. 한 접시 가득 담아낸 것만 봐도 입이 똑 벌어지는데요. 오늘 저녁 메뉴로 찜하고 싶게 만드는 해물찜, 여러분은 자주 드시나요? 비싸잖아요, 근데. 해물찜 좀 어떻게 자주 찾아 드세요? 아니요, 가끔 먹어요. 왜요? 비싸서. 비싸서. 어머님도? 네, 누가 사주면 누가 사줄까나? 저랑 똑같네요. 내 돈 내고 먹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. 맞아요. 요 해물찜은 과연 얼마에 먹을 수 있으려나? 회식 가서 먹어야지. 그쵸, 그쵸.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? 35,000원, 4만원? 너무 5만원 할 것 같은데? 저도요. 5만원, 5만원. 시민들 예상 가격 35,000원에서 5만원. 4만원? 이거를 다 드셨을 때 가격이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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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은? 네. 어딨어요? 다 먹잖아.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가격. 업체 그냥 어떻습니까? 합격인가요? 최고였죠. 해물찜 맛은 그야말로 엄지척. 국수 드시듯 다들 버시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최고일지 않을까. 네.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집은 어딜 가도 없지 않을까. 가성비 최고! 최고! 10가지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찜의 가격.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물찜은 좀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? 해물찜은 말 그대로 해물찜이잖아요. 해물. 해물의 신선도, 그리고 양념이 얼마나 이 해물과 잘 어우러지냐.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해물찜과 마주하는데요. 네,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해물찜이 굉장히 부심하네. 이 정도 양이면 중짜 될 것 같은데 중대 사이 한 3만원, 35,000원 수준의 양인 것 같아요. 양으로 봤을 때는 소자의 양은 아닌 것 같아요. 와 진짜 요소다. 불소라 크기가 압도적인데요. 속살을 한번 볼까요? 우와 그대로인데 크기가. 우와 존나다. 이야 큼직하게 감탄할 만하네요. 한 개 넣어야 되는데. 자 눈으로 확인했으니 입으로도 확인해 봐야겠죠? 맛있겠네요. 소라 진짜 쫄깃쫄깃하고 달고 맛있다. 편스피시고 먹고 싶겠네요. 약 올리시는 건가요? 예, 기가 막힌 해물찜 맛에 제대로 빠졌습니다. 와. 왜요? 와, 이게 해물 향이 입안에서 확 나는 게 진짜 빵빵 터지네. 해물 향이. 해물찜을 먹을 때 보통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이렇게 양념 맛으로 많이 먹는 콩나물 먹게 되는데 이게 양념이 은은하게 맛있는 게 생물을 쓰므로 인해서 이 해산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. 양념에다가 장난을 안 친 거죠. 너무 맵게도 안 하고 양념은 양념대로 맛있으면서 이 해물의 신선함, 해물 향까지 느껴지니까 너무 이렇게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극찬인데요? 장난치지 않은 맛. 10가지 해산물을 차례로 맛본 다음 해물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삭한 콩나물까지 그야말로 폭풍흡이. 와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. 가격 파괴 와이를 감안한 전문가 최종 예상 가격은? 해산물은 좀 취급을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? 한번 또 저희 전문가 한번 물어볼까요? 누가 계시죠?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화천. 열심히 드셔. 새우, 낙지, 오징어, 바지락, 가리비, 그리고 돌게. 돌게? 네. 오징어는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원가로 치면 3,000원에서 4,000원? 원가 공개. 3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? 일단 그래도 가격 파괴 Y에서 찾아왔으니까 네. 25,000원? 그죠. 4만에서 전문가 최종 예상 가격 25,000원! 야 25,000원도 대박인데? 드디어 5,000원 가격이 설마 공개되는 순간 맞춘 건가? 진짜 맞춰요? 이번엔 과연 맞힐 수 있을까요?
오, 처음일 것 같은데? 월 15,000원이라고요? 월 15,000원이라고요? 오! 아까 25,000원 아니고? 여기 사장님이 뭐 손주신가 이 근처에? 역시 가격하게 와입니다. 예. 아니, 이건 좀 근데 아니 근데 아까 그 아까 나온 거 공짜 아니잖아요. 야, 그것도 놀라운데요? 손짜. 손짜잖아. 우와. 근데 어떻게 15,000원이야? 들어가는 해산물 재료만 총 10가지! 콩나물 팍팍 무쳤냐? 매콤하게 볶아서 접시 위에 담아내면 완성되는 푸짐한 해물찜! 하나 터뜨렸어요. 너무 쳐요, 막. 성인 3명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요. 숫자를? 와, 3명이서?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격. 푸짐한 해물찜이 단돈 15,000원! 이 가격 실화냐? 네, 정말 놀랍게도 실합니다. 무슨 해물이길래? 끝났습니다. 말이 안 되는데요? 박수 받아 마땅한 해물찜의 좌태! 크흐, 푸짐하다! 쬐끄마. 살아있네, 살아있어. 먹는 뿔소라는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. 그렇죠. 이렇게 한 입에 먹어야 제맛이죠. 쫄깃쫄깃. 그렇죠. 입안 가득. 허나 좀 그러진 않았어요? 지금 이거 얼마짜리였죠? 15,000원? 15,000원이요? 아, 저 3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. 진짜요? 아니었나? 아, 그만큼 많았어요. 아, 진짜로? 네. 중짜인 듯 중짜 아닌 중짜 같은 푸짐한 양에 한번 반하고 그 맛에 두 번 반하게 된다는데요. 진짜 놀랍네요. 맞아요. 가격은 절반인 것 같고 맛은 두 배 같아요.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사장님 뭐 봉사 활동하시나? 나 이해가 안 가요. 여기 사장님께서 항상 그 가격이더라고요.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한 달 이 가격에 주시니까 싸다고 느껴집니다.